이 시각 머선 일일고 시간입니다. 네, FOMC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오늘장까지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TX 중공업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현재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한 기업들이 STX 중공업 매각에 예비 입찰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이자 조선업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참여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현대중공업과 STX 중공업이 앞으로 선박용 엔진기계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거란 기대감 나오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7,48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두나무까지 파트너로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탄력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신한금융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최근 제주은행은 매각설에 이어서 이렇게 인터넷 은행 진출과 관련한 풍문에 주가 변동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9,89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K카입니다. 오늘 개별적인 매각과 인수 소식에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고차 플랫폼인 K카가 오늘장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K카의 최대 주주인 한앤컴퍼니가 K카 지분 72%를 매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지난 12일에 보유 예수가 해제됐고요. 또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유 지분 규모를 봤을 때 약 5천억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10%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15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경동도시가스입니다.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전망 속에서 경동도시가스가 가장 뚜렷하게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난 속에서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을 20% 정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말 약 3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요금 인상 수준이나 시기는 추후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보도 속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대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 3만 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소마젠입니다. 네, 최근 제약주에 이어서 코로나 진단키트주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마젠이 실적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소마젠은 3분기 영업이익이 5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매출이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모더나 측에서 유전체 분석 의뢰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급증하게 된 건데요. 오늘까지 실적 훈풍이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 이상의 오름세를 만들면서 현재 주가 9,22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네, 푸른저축은행이 금리 인상 이슈에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긴축 속도가 줄긴 했지만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예대금리 마진 측면에서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저축은행 종목 가운데 푸른저축은행 현재 탄력을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5%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95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이 시각 머선 일일고 시간이었습니다.